안녕하세요. 오늘 배우실 거는 이제 남자가 돌 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단순히 한 바퀴씩만 도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만들어서 응용을 하시는데 한번 남자 돌기를 한번 오늘 두 번 돌고 또 거기서 연이어서 여성의 숄더를 이렇게 밀어서 예 같이 회전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아마 따라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자, 세 군데에서 지루각은요, 자이구에서 유래된 춤이에요. 자이구에서 이렇게 마주보면, 그러니까 자이구로 따지면 이거는 팔로의 락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팔로의 락은 이제 제일 기본 기초예요. 예, 근데 그거를, 많이들 뭐, 안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마주보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춤을 구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또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한번 배워보실게요. 자, 뻗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 상황에서 하나, 둘, 셋, 넷. 이제 남자가 한번 돌아볼게요. 머리 위로도 한번 돌아보고 하나, 둘, 그리고 허리로, 허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다 아시죠?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이걸 그 연이어서 하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허리로 도는 거.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이 상태에서 이걸 연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딱 손을 이렇게, 원래는 두 번 체인지, 허리 넓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두 번을 체인지 해야 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만 체인지하고 여섯 손을 이렇게 내 허리 뒤에다 감았어요. 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조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머리 한번 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성 앞에 비켰죠. 그럼 여성은요, 여성은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성은 남성이 앞에 없으면 이제 지나가는 스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서는 뭐 제자리를 하셔도 되고, 예, 뭐 자루 비켜도 되는데, 일단 제자리를 할게요. 제자리를 하고 뭐 자루 비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연결하셔도 되고. 천천히 시작. 하나, 둘, 머리 한번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예, 그냥. 기본, 우리 기초, 명품치료법 기초연구까지 해서 그냥 응용한 거예요. 근데 이쪽 방향에서 볼까요? 자, 시작. 하나, 둘, 머리 한번 쓰고, 허리에서 한번 감아주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넷. 어떠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도 한 바퀴 도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번 연결하면, 여자만 막 열심히 돌리는 것보다는 남자도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발동작 예 발동작이 이해가 가실까요? 그러면 한번 남자 솔로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남자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하나 둘 여섯 앞에서 완전히 비켜서 하나 둘 비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렇게 오시면 돼요. 예.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자, 요번에 그림, 한번 칠판에다가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삼각 스텝 있죠? 요 삼각 스텝 때 하시다가, 이제 돌기 스텝이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뭐 책에도 나와있고, 뭐 영상에도 이렇게 다 전에 기준 때 다 설명을 해드렸죠? 남자 스텝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시는데 이제 이걸 두 번을 반복하시고요. 두 번 반복하시고 이제 두 번째에 하나 둘 오른발 왼발 그리고 다섯 여섯 하고 이렇게 오시면 돼요. 다섯 여섯 하고 만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게 두 번 삼각형 하시고요. 두 번 연달아 삼각형 하시고요. 세 번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요 돌기 삼각형 두 번, 이거 두 번, 그리고 이거 세 번째,
이렇게 오셔서 마시면 돼요. 아, 발 모양으로 보시게 되면요. 하나, 둘, 셋, 김은 삼각형에서요. 근데 한번 돌게 볼게요.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시고요. 하나, 둘, 손 바꿔서 하시고요. 근데 손을 안 바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래는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왼손으로 여성을 이렇게 잡고 있을 거예요. 여성 손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셋, 넷에 여성 어깨를 잡으세요. 여성 어깨를 잡고, 셋, 넷. 이게, 이 셋, 넷, 이 어깨를 이렇게 흔드는 건요. 왜 한 바퀴 방송일 때 왼쪽, 오른쪽 설명해드렸죠? 이 액션을, 이 모션을 어깨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거 한 바퀴 반돌 때 이렇게 왼쪽, 오른쪽 많이 연습하셨죠? 뭐 목감기라든지 그 액션을 어깨로 여성 어깨를 왼쪽, 오른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때 여자 한 바퀴 반 돌리는 거 그 원리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잡고 왼쪽, 오른쪽 하면 여자가 한 바퀴 반을 돌아요. 그러면 나는 다섯, 여섯 하면 돼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이제 이거 훈련만 이거 멋있게 하시면요. 나 여자하고 춤추고 있다가 여자 막 왔다 갔다 돌리고 있다가 한 번씩은 남자도 멋있게 한 번씩은 폼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예, 뭐, 여자가 타르고 막 이리 돌리고 저리 꼬고 그런 것보다도, 저희 개인적인 이렇게 춤은 여성도 돌다가 남성도 돌다가 그렇게 추는 게 멋있고 보는 사람도 멋있고 여성분들도 그런 거 재밌어 해요. 남성이 이렇게 막 앞에서 멋있게 돌고 그러면 멋있어 해요. 매력 있게 느껴지니까요. 괜히 여자만 힘들게 돌리지 말고 막 팔 빠지게 돌리지 마시고요. 남자는 한 번씩 보세요. 그게 춤이에요. 서로가 호흡만 맞으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에 이 손이 이렇게 등으로 가셔야 돼요. 원래는 바꿨었어요. 이 허리가 이렇게. 네, 이렇게 등으로 가시고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여성을, 이렇게 여성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땡, 이제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오른쪽 왼쪽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여성을 땡겨 어깨를 이렇게 땡겼다가 넷에 밀면 여자가 다섯으로 돌아요. 근데 이것도 텐션감이 좋아야 되니까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또 약하지도 않고 그러려면 좀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셋, 넷, 그리고서는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우리 도전 원장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다섯, 여섯, 한번 돌고, 머리 위로 한번 돌고, 허리로 한번 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섯, 여섯,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동작을 한번 맞춰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원래는 이제 다른 걸 살리려면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한 번 돌고, 이렇게 허리를 한 번 돌고, 요거를 한번 이제 붙여서 운동을 해서 한 바퀴 다 돌리는 것까지 연결해보겠습니다. 한 바퀴만. 남자가 동거를 해결하고, 여자 한 바퀴 다 돌리는 겁니다. 한 바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자 이렇게 여섯 남성